안녕하세요. 애트리 심태형입니다. 도심 자율주행 배달앱 서비스 아마 지금 많은 곳에서 지금 실증을 하고 있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과제를 처음 준비를 했을 때가 21년. 그때 한창 코비드가 이제 심각해지고 이제 일상화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때 당시 로봇을 이용한 언택트의 서비스에 대한 그런 수요가 있으면서 배달 로봇에 대한 수요가 좀 컸었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리모컨을 지금 찾을 수가 없는데 이걸로 하면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배달 로봇의 서비스가 시작이 됐었고 그러면서 배달 로봇이 도어투도어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표준이 필요할까? 자율주행의 그동안 로봇과 관제 간에 로봇의 관점에서만 서비스를 하는 게 표준의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저희는 그 로봇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객체들과 연동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배달 로봇의 상호 연동에 대한 국제 표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11월이었고요. 그때 당시부터 로봇의 실외 이동 로봇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가 열렸다. 즉, 실외 이동 로봇 인증을 받은 로봇들이 이제 실외에서도 어디서든 인증에 맞춰서 다양한 서비스를 할수 있는 그러한 연동 플레이 어 연동이 표준 어 연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배달 로봇이 다양한 객체들, 여기서 보시면 뭐 공동 현관 엘리베이터, 사용자 단말, 관제, 다양한 객체들과 연동할 수 있는 국제 표준을 만들었고, 즉 YDOT 4607 요구사항, YDOT 4596은 어떤 참조 구조를 만들었고, 이와 관련된 표준화에 대해서 앞으로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달 서비스에 대해서 시작을 했던 것은 첫 번째 배달 코비드의 시작이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배달 비용에 대한 절감에 대한 요구와 그리고 배달 사고에 대한 감소에 대해서 요구 사항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이미 배달의 시장이 이미 많이 일상화되어 있었고요. 그에 대한 그러면서 배달의 비용을 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배달에 대한 사고들이 여전히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륜 오토바이의 사고들에 대해서 지금 되는데 이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그 배달 사고를 감소할 수 있는 문제를 시작하기 위해 배달 로봇의 서비스가 도입이 돼야 되고 배달 로봇의 서비스가 도입이 되기 위해서 그 다양한 기체들과 연동은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한 요구사항이 제정이 됐습니다. 정부 정책적으로도 다양한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 로봇의 어떤 핵심 기술 및 표준에 대한 국제 리더십 확보라는 것들이 현재 계속 중요시되고 있었고 국가 산업에서 가장 12대 국가 전략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의 첨단 로봇 제조 그리고 그 로봇과 다양한 인프라 하고의 연동 로봇과 사용자 단말 관제 하고의 연동 등 I2X에 대한 표준 프로토콜의 요구 사항이 있었고요. 그 영상 감시 로봇 통합 기술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 그리고 국제 표준의 로봇 관련된 선제적 개발이 필요하다는 그런 확보가 필요하다는 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요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배달 로봇 표준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배달 로봇이 왜이 연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플로우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상호 배달 로봇이 배달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배달 로봇이 도입이 됐을 때 배달의 주문을 받고 주문을 확인한 다음에 배달이 시작이 됐을 때 어떤 로봇이 신호등을 건너기 위해서 신호등의 어떤 인프라하고의 통신 지금은 서버 투 서버 클라우드 대 클라우드로 지금은 연동이 되고 있는데 로봇이 신호등을 건넌다든지 그 로봇이 건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현관과의 연동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할 때의 연동 등 그리고 로봇이 배달 목적지까지 도착을 했을 때 어떤 로봇과 어떤 사용자 단말 간의 이러한 디바이스 간의 연동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로봇이 다양한 객체들과 연동이 필요합니다. 즉,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저희는 배달 로봇이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현재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만든 배달 로봇 관련된 국제 표준 YDA4607은 올해 7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따끈한 그런 표준이죠. 그래서 현재는 영문뿐만 아니라 6개국어로 번역이 돼서 중국어, 러시아어, 다양한 프랑스어 등 6개국어로 번역이 돼서 현재 배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달 로봇이 저희가 첫 번째로 만든 것을 배달부에서 전체 프라임메커를 만들자. 즉 배달 로봇이 로봇만이 아니라 다양한 객체들과 연동을 했을 때 어떤 시나리오들이 만들 수 있고 어떤 유스케이스들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을 그리고 다양한 가까운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연동의 사례에 대해서 저희는 많은 조사를 했고 크게 네 가지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유저 디바이스와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리고 도심 인프라는 어반 인프라 스트럭처하고 이렇게 그리고 그 밖에 로봇의 서비스를 밖에 있는 익스터널 엔터티까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전체 연동의 분류를 나타냈고 각각의 연동의 대상이 필요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가져야 되는 기능과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 국제 표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조 구조로서 YDA4506이 지금 투표에 지금 들어갔는데요. 내년 빠르다면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요구사항이 이미 제정됐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내년 1월에 SG20이 열리면 그때 제정이 될 예정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표준의 내용에 대해서만 그냥 간단하게 국제 표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요구사항의 국제 표준 YDA4607에서는 어떤 배달 로봇의 전반적인 연동의 개념과 그리고 로봇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 즉 배달 요청이 왔을 때 서비스 제공자는 어떻게 지금 배달을 처리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그 로봇에 어떻게 할당할지에 대한 절차 그리고 배달 로봇이 어떤 상차를 할때 상차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 그리고 만약에 도심의 인프라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라든지 이용한다고 했을 때 도심 인프라의 이용에 대한 절차 그리고 재화를 목적지까지 도착했을 때 하차에 대한 절차까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해서 일반적인 절차를 정리하고 각각의 그 절차에 따라서 기능적 요구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 표준에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YDA4506 참조 구조에서는 내년 1월에 제정이 될 예정이죠. 이 표준에서는 어떤 각각의 서비스 연동에 대한 필요한 대상들마다 배달 로봇과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유저 디바이스, 유저 어반 인프라스트럭처까지 크게 네 가지의 어떤 기능과 그리고 관련된 인터페이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동의 절차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참조 구조에서는 use case 지금 operating example에 대해서 그 운영 예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하고 있는데 즉 크게 사업자가 배달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서 어떻게 각각 서비스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기능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본 표준에서는 담아져 있습니다. 국내 표준에서도 DTA에서 총네 건의 국제 표준에 맞춰서 부합화해서 네 가지의 표준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작년까지 연동 요구사항, 제1부 연동 요구사항과 2부 연동 참조 구조를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제정에 따라서 저희가 국제 표준에서 최근에 미국 측의 의견을 좀 받으면서 일부 보완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마이너한 개정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올해 12월에 3부 인터페이스 및 정보 모델 그리고 4부 객체 식별자 기반 식별 체계를 정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4부의 객체 식별자 기반 식별 체계는 그동안 없었던 어떤 로봇의 일반적인 어떤 아이디, 즉
지금 현재까지는 로봇이 일반적인 실외에서 일반적인 서비스를 하기까지 특별한 아이디가 필요 없었습니다. 누구나 글로벌하게 유니크한 아이디가 필요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앞으로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실외 로봇, 이동 로봇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 로봇과 로봇 간의 연동 또는 로봇과 엘리베이터를 탑승할 때 로봇과 인프라 간의 연동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글로벌한 어떤 아이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는 전문가 협의처를 통해서 찾아내고 이러한 식별차를 만든 그첫 번째 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표준을 만들기까지는 뭐제 개인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즉 협의처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면서 표준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즉 표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개념 표준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개발된 표준을 검증 및 홍보하는 그런 역할의 장으로서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가 7차 전문가 협의체 대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에서는 저희 앞서서 만들었던 표준에 대해서 각각 필요하신 산학 연구원 전문가분들께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관련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저희는 배달 로봇의 표준 개발에 협력을 위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에서도 현재 같이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일 협력을 위해서 일본에 방문해서 일본의 다수의 이동 로봇 서비스에 대한 실증에 확인을 하고 그리고 현재 올해 9월부터 시작이 됐죠. 딥러닝 기반 자율이동 로봇 이동 제어 기술 한일 국제 공동 연구를 저희가 올해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과제 책임자를 맡고 있고요. 이 로봇의 실증을 확인하기 위해서 앞서서 일본의 네도나 그리고 RFA 뭐 제피아티 같은 어떤 일반 회사 그리고 IPA 같은 회사들을 죄송합니다. 국가 연구소들 라쿠텐 미츠비시 등과 같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한국의 전문가분들뿐만 아니라 가까이 일본 그리고 또한 대만이나 미국과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도 저희가 같이 계속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배달 로봇이 글로벌하게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 표준을 홍보하고 그리고 표준을 적용해 갈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계속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표준이 어떻게 활용했고 앞으로 어떤 유스케이스 로봇의 실외 이동 로봇이 앞으로 어떤 사례들이 만들어질 어떤 대상들이 어떤 이익 집단들이 같이 개입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는 어떤 표준들이 필요할까? 이익이 다양한 도메인들이 이 배달 로봇 서비스에 개입이 될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 개입할 수 있고 어떤 사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프레임워크 개발 그 관련된 표준이 필요한 무엇인지에 대해서 표준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즉 예를 들면 로봇이 광역 배달하고 있을 때 현재는 그 근거리 위주의 어떤 짧은 거리의 로봇이 도시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광역 배달을 필요할 때 어떤 식으로 사용자들과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들이 개입을 할수 있는지 다양한 그 유스 케이스를 저희는 찾아냈고 그리고 필요한 표준들이 무엇인지 선제적으로 필요한 표준들이 무엇이고 국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이 개입할 수 있는 기입할 수어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현재의 식별적인 표준 그리고 잠재적인 표준 항목을 계속 도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지금 표준을 당연히 만드는 건첫 번째고요. 표준화 과제이기 때문에 표준을 만드는 건첫 번째고 이 표준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업을 기업들과 함께 협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저희 에트리아하고 현대엘리베이터 그 뉴빌리티가 LOI 체결을 해서 배달 로봇의 표준을 연계해서 어떤 배달 로봇이 엘리베이터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개념 증명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즉 와이다 4607에 있는 요구 사항에 만족하고 그리고 참조 구조에 맞게 서비스 관리자 그리고 엘리베이터 도심 인프라에 대한 연동과에 맞춰서
그 요구사항에 기반을 해서 그 현대 엘리베이터의 API를 수정을 하고 그 로봇의 어떤 서버를 저희가 같이 표준 기반으로 만들어 가면서 그 연동 개념 증명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발표의 마지막으로서 저희가 뭐이 표준이 어떻게 만들어 갈까? 생태계 마련해서 저희가 국내 표준 기반의 배달로 서비스예요. 생태계 마련해서 뭐 글로벌로 진출하겠다. 그리고 글로벌에 몇 패권을 만들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로봇 관련된 업계에서는 딱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로봇 산업이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실내 이동 로봇에서 처음으로 배달 로봇이 이슈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업들이 도전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배달에서 나오는 수익이 기존 오토바이와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투자로만 먹고 살고 있었던 로봇 회사들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그동안의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적절한 서비스를 찾아내지 못하면서 로봇 산업계가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국내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로봇 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특히 실내 이동 로봇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는 배달 로봇에서 시작을 했지만 좀더 수요가 있는 곳은 미국 등에서는 어떤 순찰 로봇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슈가 되고 있고 사업이 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진출한다든지 아니면 좀더 중동이라든지 다양한 곳에서도 좀 배달 로봇이 서비스가 될수 있도록 최근에 뭐 싱가포르 제2공항에서도 전부 다 자동화를 위해서 뭐 배달 로봇 서비스를 도입을 할게 국내 로봇을 기반한 배달 로봇 서비스를 도입하고 싶다라고 저희도 같이 지금 이야기가 하고 있는데 국내 업계에서는 해외 진출을 아직은 조금 더 당장에 먹고 살게 조금 수익이 없다 보니까 투자로만 먹고 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준을 만드는 입장에서 특히 국제 표준을 만드는 입장에서 할수 있는 말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로봇 산업에 그리고 표준에 특히 국제 표준에 계속 지지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셔야 국내 이런 중소기업들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외에도 진출할 수 있는 그리고 현재 이만큼 붐업되어 있는 로봇 산업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고 해외에도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그동안 전문가 많은 한 40여 개의 전문가 협의체가 논의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국내 산업에서는 힘들다. 국제로 가야 된다. 그러려면 국제에 관련된 표준을 먼저 저희가 선점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좀 마지막에 좀 하소연했는데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